안녕하세요, 조윤아입니다. 오늘은 제 주변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다니고 있는 이 회사의 네오랩 회사의 N2 스마트펜과 그리고 거기에 호환되는 이 노트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녹화에 사용하고 있는 페이퍼 튜브 앱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이 N2 스마트펜 보이시죠? N2 이 스마트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제가 공책에다가 글씨를 쓰고 있어요. 지금 제가 절대 기기 액정 위에다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노트 위에다가 글씨를 썼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앱에 이 글씨가 그대로 보여지게 되는데요. 그 원리를 먼저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좀 자세히 보시면 이 펜 안에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. 그리고 이 노트는 특수 제작된 N2의 스마트 노트는 지금 육안으로 보이시진 않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안에 노트 안에 무수한 점들이 이렇게 코드로 입력되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펜이 이 노트 위를 지나면서 그 노트에 있는 그 다크 코드를 읽고 이 노트 위에 검은 글씨가 검은 잉크가 글씨가 이렇게 쓰여지면 이 글씨가 쓰여진 해당 코드의 좌표 값을 디지털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. 지금 보시면 이 펜에 블루투스 칩이 내장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앱을 구동하면서 바로바로 쓰고 있지만 사실은 앱을 켜지 않고 펜만 전원이 켜져 있으면 이 펜이 노트 위에 쓴 데이터들을 계속 저장을 해요. 그래서 그 저장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앱을 켜서 뭐 네오 노트라든지 아니면 제가 쓰고 있는 이 뭐 페이퍼튜브는 아니지만 다른 앱들을 써서 이 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면은 저장되어 있던 펜 데이터들이 이제 앱으로 전송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이 펜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? 먼저 이렇게 제가 쓴 뭐 아이디어들을 적어서 공유를 하기도 하고요. 지금 뭐 이 노트들을 보시면 이렇게 다 많은 이 아이디어 노트들이 다 팀원들에게 공유된 거거든요.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색깔을 바꿔가면서 지금 이건 또 다른 앱인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앱이 페이퍼 튜브라는 앱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앱을 사용해서는 펜의 색깔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. 빨간색 제가 보여드릴게요. 요게 페이퍼 컨트롤러라는 건데 뭐 별다른 건 아니에요. 마찬가지로 요게 그리고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종이거든요. 종이를 지금 책받침 같은 거 안에다 넣어놓은 건데 요 종이를 출력을 해서 바코드가 찍혀있는 그 종이에다가 출력을 해서 이렇게 누르면은 인식이 되는 거예요. 노란색 그리고 또 이거 두껍게 누르면 두껍게 그리고 뭐 지우고 싶으면은 리두 언두 이렇게 누르면 지워지고 있죠. 지금 네, 줌인 하고 싶다, 줌인 줌아웃 이런 것들이 다 컨트롤 되고요. 지금 제가 또 자랑하고 싶은 게 여기에 이 컨트롤러 메뉴 중에 보면은 사운드 이펙트가 있어요. 제가 이렇게 까마귀 누르면 까마귀 소리 나오고 별 박수 소리 나오는 거거든요. 지금은 제가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뭐 목적에 따라서 뭐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 그림 그리는 영상 과정을 공유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아이디어 노트 저 어떻게 설명할까 뭐 아니죠 뭐 what it is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how it works 어쩌고저쩌고 설명하고 이거 펜 너무 굵었네요. 뭐 이런 아이디어의 전개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걸 영상으로 또 팀원들과 공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회의 내용이나 아니면 혹은 강의 같은 걸 만들 때도 유용하고요.
특별히 이 네오노트하고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진 이 몰스킨의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요, 제가 이 플래너에다가 그 캘린더에다가 내용을 쓰잖아요. 예를 들면 뭐 수요일에 2시 미팅 이렇게 쓰게 되면은 바로 구글 캘린더하고 연동이 돼서 그 일정이 캘린더에 저장되게 돼요. 그러니까 오프라인 이 지류로 된 캘린더와 그리고 온라인 캘린더를 서로 연동시켜주는 매개체가 바로 이 펜의 역할인 거죠. 그리고 또 워드숲이라고 최근에 발표된 그 단어 공부 앱도 있어요. 그 앱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애플이라는 글씨를 썼다. 애플이라는 글씨를 썼다. 맞게 썼으면은 맞게 썼다. 근데 만약에 제가 뭐 애플을 이렇게 썼어요. 애를 두 개를 썼어요. 그러면은 여기서 아 너 틀렸다. 이렇게 바로 앱에서 지시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첨삭을 주는 그런 단어 공부 앱도 출시가 되었어요. 이 펜으로 할 수 있는 건 아직 무궁무진해요. 예를 들어서 뭐 저희도 가장 큰 사업이 이 교육기관들과 파트너를 맺는 건데요. 그 교육기관이 만든 그 문제집을 저에게 주시면 저희가 이 아까 말씀드린 다코드 있죠? 그 다코드들을 그 문제집에다 찍어가지고 이 펜으로 그 문제집 위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 바로 첨삭이 되는 거예요. 네, 뭐 95점이다, 100점이다, 너 두 개 틀렸다, 뭐 열 문제 중에 하나 틀렸다 이렇게 바로 피드백이 나오고, 그리고 또 학생이 문제를 풀다가 아 이거 삼각함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그 문제 옆에 있는 개념 강의 아이콘을 딱 클릭하면 그 동영상이 딱 뜨면서 제가 이런 동영상이 딱 뜨면서 뭐 여러분 지금 삼각함수를 푸는데 개념이 모르신다고요? 이러면서 동영상 강의도 바로 나오게 되고. 그래서 이런 문제집 그리고 지금 옆에 타블렛 PC에 하나 뭐 아니면 모바일 하나 이렇게 두고 학생들이 공부와 첨삭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지금 아주 활발하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희 이 N2 스마트펜이 가지고 있는 이 무궁무진한 가능성 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봐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. 저희 회사는 항상 열려 있어요.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.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실제로 저희 펜을 가지고 의사들이 진료 차트나 그런 처방을 종이에 적고 그게 바로 디지털화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 회사가 진행해서 UN에까지 파이널 피치한 기업도 있답니다. 그러니 이런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많으신 뭐 프로젝트 팀이나 아니면 회사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함께 뭔가를 새로 메이크 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. 아이디어가 없더라도 뭐 더 궁금하다,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뿅. 네,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